좋아요, 구독.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문을 열어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현대 바이오랜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가 18,05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상당히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3.03% 내린 6천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두 가지의 지금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6월 13일에 추가 상장 일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7,800원 선 오면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과연 이 두 가지 질문 어떤 대답 주실까요? 자, 뭐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상장 이슈 전에 정리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7,300원 올 수 있느냐? 자, 차트를 보면은 올 수는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죠. 18,000원대에서. 그래서 18,000원대면은 여기서 물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걸리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로 보게 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으면 지금 얘는 이제 화장품 섹터로도 이제 들어갑니다.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화장품들이 강하고 그 화장품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간이 걸려서라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매수 가격을 18,000원대가 아니고 한 5,000원대 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음봉으로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좀 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났으니까 5,000원대 샀는 기준으로 20% 수익 났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비중도 적고 너무 크게 물렸으니까 버티는 게 일단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일단 바닥에서 좀 잠을 깨는 모습은 나온 건 맞아요. 이렇게 차트가 잠을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잠자다가 지금 머리를 들어놓고 깼잖아요. 깼는데 이 찍어놓은 이 모양이 이게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이런 모양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이 모양이 나왔다고 찍어놓은 모양 나온다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더딜 수는 있다. 결론,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잠을 깨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찍어 누르는 모양이 나와도 흔들었다가 그 7,3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 비중도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쭉 저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미스페타스가 매니저님이 저것이기도 10만 원 그냥 간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고 거래가 자 천천히 자 이스페타시스가 네. 얼마를 간다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이제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면 10만 원 간다고 해서 아 제가 10만 원 간다고 그거는 싸게 산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목표치가 네. 10만 원 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면 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드리는 얘기고 그래서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하고 34,000원 38,000원이고 16%? 네. 34,000원? 예, 예, 예. 34,000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 갖고 있네요. 예, 근데 좀 지금 막 뭐 내려가서 무서워서. 아, 좀 내리니까 무서워서? 예,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자, 전화를 잘 주셨고요. 그러니까 개인 감사합니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또 불안해요. 왜냐면 많이 떠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점에서 뭔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질 생각 없이 계속 올라가면은 불안하지는 않은데 계속 기분이 좋죠. 자꾸 올라가면.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흔들면 흔들면은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이라는 건 기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평소 거래량이 뭐 이렇게 보면은 한 20만 주, 30만 주씩 왔다 갔다 해 원래. 그러니까 이게 평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이 강하게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2만 주 나오고 14만 주 나오죠. 근데 그런 거래량들은 이전에서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30만 주씩 이렇게 던지거나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뭐 60만 주 던지기도 하잖아요. 100만 주 사기도 하고, 40만 주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지금 매도 나오는 물량들은 그냥
조정을 받기 위해서 살짝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눌림목 조정밖에 안 되고 이 정도의 이제 매도 물량으로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살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하네요. 그냥 팔지 말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 거래량도 이때 강하게 지금 이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실린 이후에서 조정받을 때 거래가 마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래 실린 패턴에서 태권 V 패턴이라고 해서 V자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만간에 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눌렀다가 V자, 그러니까 V자 이렇게 태권 V 패턴이 또 나오면서 거래량에서 다시 또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지금 안 팔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정 막. 그러니까 방송을 일단 열심히 보시면 되고요. 네. 방송 열심히 보시면 되고 이거 또 가요,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그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이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면. 네. 그러면 지금 매도 물량을 10만 주가 아니고 막 60만 주, 100만 주씩 던져야 되는데 애들 안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네. 또 이것도 돌파하게 되면 또 전화 주세요. 54,900원 네. 돌파하면. 어쨌든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넉넉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